코로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인 요즘. 그런데 여기 이상할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제가 근무한 이후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기 신음을 토해내시면서 쓰러지시고. 오. 대체 이 지하철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한 사람을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 전철에서 내려서 이쪽 부분 여기서 그랬거든요. 자, 그 일은 지하철 문이 열리는 승강장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남자 고객님으로부터 출산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지하철역에서 출산 얘기가 나오죠? 예, 지난 3월 28일이었어요. 만삭의 산모가 지하철역에서 출산을 한 겁니다. 산모의 남편을 만나서 당시 상황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동생 집에 조금 일도 좀 있고 해서요. 주말이어서 차도 많이 막힐 것 같고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가게 된 거고 가는 도중에 출산도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 바깥이었고 바닥도 너무 찼기 때문에 너무 이게 위험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 위험할 수 있는데 주변 분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차를 말했는데 학생분이랑 그 남자분 오셔갖고 도와주셔갖고 출산도 정상도 됐고 건강한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정말 긴박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 부부를 도와준 숨겨진 시민 영웅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저희는 시민 영웅들 중에 세 명의 히어로를 만나봤습니다. 첫 번째는 용산역 역무팀장 김현숙 씨입니다. 이 추운데 이 바닥에 누워있기 때문에 보온에 신경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불 가져온 것들 깔아두고 아기한테는 담요 덮어주고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분 외에는 구경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사실 직원들이 전부 남자분들이 인간 바리케이트처럼 있잖아요. 쫙 뺑 그래서 이렇게 뒤돌아서서.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산모 곁을 지켰다는 한 사람. 학생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히어로는 보건행정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조문성 씨입니다. 마침 산모분께서 워낙 긴장을 많이 하셔가지고 숨을 제대로 못 쉬었거든요. 그래서 숨 쉬셔도 된다, 아기가 괜찮다 이러면서 근육 경련이 안 오게 마사지 해드리면서 119 같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 이 위급한 상황을 파악하고 역무실로 달려갔던 이분. 바로 세 번째 히어로인 경찰 시험을 준비 중인 김남준 씨입니다. 감동입니다. 그때 당시에 집이 대전이라 가지고 이제 지하철을 타는 상황이었고요. 갑자기 이제 남편분께서 도와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바로 뛰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때 알리는 것밖에 없겠더라고요. 빨리 가서 이거 영무원들한테 빨리 따뜻한 것도 가져와 달라고 급하게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런 시민 영웅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신생아는 저체온과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깨끗하고 따뜻한 담요나 이불로 감싸준 점, 마사지를 해줌으로 인해서 질출이를 줄여준 부분, 또 심리적으로 주변에서 안정시켜준 부분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이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